안녕하세요. 플런더 파르츠의 해설을 맡고 있는 윤군입니다. 오늘의 동영상은 왜 주수서를 뽑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제가 주수서를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주수서라는 유닛이 생각보다 이 게임 체인저더라고요. 예한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판도가 바뀌는 그런 아이였던 것을 이제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. 물론 처음에는 5천 럼이었는데 지금은 한 마리당 3만 롬이나 되는 상당히 비싼 요 정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 레벨 2까지 풀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상당히 쓸만합니다. 물론 저기 지금 잠겨있는 저기까지 하면은 그때 가격이 4만 5만 6만 나중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진다고 다들 불만이 또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기까지만 업그레이드를 하고 일단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항상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고 있으면서 한 마리에서 두 마리를 항상 갖고 다니다가 좀 어려운 적군이다 그럼 저는 항상 얘네들을 투입을 하고 납니다. 자 한번 보시죠. 그래서 좀 봤을 때 이제 보시면은 지금 요 반구 안에 이 쉴드 안에 애들이 이제 들어있죠. 그래서 공격하는 거 보면 이게 아마 없었으면 이게 꽤 뚫기가 힘들었을 거예요.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펜스로 구멍을 뚫었을 때 그 사이로 애들이 들어가다 보면 거기 만약에 몰탈 그 박격포가 떨어지면은 다 몰살을 하죠. 그러면 이제 거기 해골바가지가 왕창 모여있을 텐데 요때 부활 버튼을 싹 살짝 눌러주면은 아 그때가 상당히 재밌죠. 그러니까 요게 보면서 이렇게 계속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게임에 집중하게끔 되는 그 COC랑 그 클래시 오브 클랜이랑 좀 다른 재미를 주죠. 항상 긴장하게 되고 끝까지 그 게임을 지켜보게 되는 클래시 클랜은 왜 보면 이렇게 유닛을 뿌리고 나면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.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물론 뭐 요즘 마법 유닛도 있고 좀 해서 좀 할 것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저는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약간 좀 스타크래프트 같은 느낌이 좀 나긴 해요. 자 일단 제가 부활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타이밍이 지나다 보면 이제 여러 번을 또 이 기술을 그 부활 스킬을 쓸 수가 있는데 한 두세 번도 쓸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스켈레톤 이 사람 부활된 유닛들이 보면 이제 해골뼈다귀들인데 쟤네들이 근데 생각보다 공격력은 상당히 낮아요. 지금 보면 수십 마리가 여러 마리가 지금 이 해적회관을 때리고 있는데도 빨간 게이지가 거의 닳지를 않죠. 그러니까 이게 공격력은 거의 없어. 그 대신 워낙 유닛들 또 몸빵은 또 괜찮아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캐논들이 이렇게 때리다 보면 되게 분산돼서 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포들이 생각보다 꽤 괜찮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이 두시방의 꿀 항아리를 꾹 눌러주세요. 그래서 구독해 주시면은 제 다음 업데이트가 있을 때 노트가 가는 거 아시죠? 네,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